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네. 어, 두 번째 시간은, 아,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서, 음, 이제 물건 법정주의에서, 이 본권 아닌 무슨 권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 했죠? 그럼 이제 소유권은 이제 약간 좀 빠지고, 이제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본권인 무슨 물건? 제한 물건 한번 보자. 그래, 이게. 다시 뭐라고요? 본권인 무슨 물권, 제한물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어떤 관계 있는지 한번 이각 권리를 한번 맛을 보자 그 얘기. 그죠? 어 그러면 이제 거기 어, 253페이지 있어요. 몇 페이지죠? 아까 252페이지 폈었고 오른쪽에 253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무슨 물권도 있어요? 253페이지 무슨 물권? 용인 물권. 자, 용인 물권은 여러분들 손가락 기억나세요? 이거 펴 보세요. 점소, 점소, 지지전, 유질자. 기억나요? 손가락 펴 놓고 손가락 펴 놓고 연습하면 되죠? 1번이 무슨 권? 점유권. 2번이 무슨 권? 소유권. 3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6번, 유치권, 질권, 저당권. 됐죠? 그러면 지금, 막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본권이죠. 네? 이건 본권 아니 무슨 권? 점유권.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용인물권 있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주문을. 네. 거기 보시면은 253페이지에 279조 해서 무슨 권이 나오죠? 지상권의 내용 나옵니다. 네. 각각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가정해 두세요. 각각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처음에 지상권 들어가면 시작되는 단어가 뭐죠?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뭐 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되어 있어요. 어, 그럼 이 지상권은 어느 때설정하나가 봤더니 혹시 이 사거리에 사거리에 여기 갑의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어, 이분이 이 토지만 갖고 있지. 이 토지를 뭐하잖아요. 빈 공토, 나대지 상태예요. 근데 건물질 생각도 없고 건물질 돈도 없어. 자, 그러니까 을이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을이 갑한테 와서 이 토지를 토지를 나한테 뭐해 달라. 빌려 달라. 그래서 이 토지를, 우리 뭐 해서? 빌려서 내가 여기다가 내가 건물을 짓겠다. 뭐 짓겠다? 이 건물이지 뭐냐면 예식장을 짓겠다. 예식장. 예식장. 그래서 예식장을 지어서 내가 그러면 토지를 빌려쓰게 되면 이 빌려쓰는 뭘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럼 내가 예식장 해가지고 만약에 이 수익에, 네? 수익에 만약에 20%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몇 프로? 예? 네? 그러면 수익 20% 주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수익이 몇 프로? 20%. 그럼 그렇게 합시다. 우리 값한테 토지 모두 내고요. 토지 모두 내고, 사용료 내고, 플러스뭐다 알파로. 알파로 뭐 여기 수익이 몇 프로? 20%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한테 나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빌려쓰는 방식이 뭐다? 거기 타이틀이 타이틀이 2편 물권에 2편보다 물권에 무슨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상권 무슨권? 이 지상권이라는 타이틀을 선택했다는 얘기에 지상권 지상권 해달란 얘기예요. 그럼 지상권은 물권 소속이다, 삼편 채권 소속이다. 지상권은 소속이 어디예요? 2편 물건 소속이에요? 3편 채권 소속이에요? 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2편. 2편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어디지를 몰라. 시키서 우리가 여러분들 막 우리 돌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거 가끔 기억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지. 아니, 내가 대한민국이 도란 사실을 잘 생활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 어디가 뭐 이렇게 절실해요. 혹시 외국에 나가면 아, 한국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항상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편을 공부하고 있는 건지, 3편을 공부하고 있는 건지. 일편 총칙을 공부하고는지 그것만 알아도 답 찍을 수 있어.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완벽히 이해하고 완벽히 알아서 고민 없이 답을 탁탁탁탁 맞춰서 합격하면 가장 좋죠. 근데 그렇지가 못 해요. 결국은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 돼. 찍을 때 평상시 1편, 2편, 3편 이렇게 편편편 어느 소속인지를 알면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답을 찍을 때 희한하게 잘 맞는다는 사실이야 제 말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진짜 궁박할 때는 진짜 지푸라기도 하나 잡을 수 있는 군반시서도 의지를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럼 그 의지할 때가 어디다? 모를 때는? 편편편 그러니까 지금 지상권은 소속이 어디다? 2편 물건이지, 몇편얘기 아니다. 3편 채권이 아니죠. 그러면 지상권 타이틀을 빌렸으면, 자 보세요. 을은 왜 지상권 설정했어요? 건물 지을려한 거죠. 그러면 을은 이 토지를 뭐 하는 권리가 있고요. 토지를 뭐 하는 권리 사용하는 한데, 목적이 뭐냐? 목적이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건물 지으라는 건물, 건물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 누구 거예요? 값 거예요, 을 거예요? 그죠? 그럼 건물 뭐야, 건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뒤집어서 토지를 뭐 하는 건다? 사용하는 거. 그게 무슨 권이다? 지상권이야. 그러면 값은 지상권 제공자니까 이렇게 편합니다. 지상권 제공자를 지상권 설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권자? 그럼 어른 뭐가 돼요, 어른? 지상권 받은 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상권 취득자. 지상권 무슨 자? 취득자. 무슨 자? 어, 그러면 이게 너무 길어서 요 말을 빼고 읽어요, 이 말을 빼고. 그래서 무슨 권자? 지상권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무슨 권자? 자, 볼게요. 지상권자. 그죠? 지상권 취득자죠. 자, 이 사람은 본권인 지상권이 있다 없다. 본권인 지상권이 있다 없다. 그러면 대답하시면 돼요. 있다 없다? 있죠. 아니, 이게 여기 무슨 권이 있을까요? 여기 지상권 자니까. 자, 그럼 이 사람은 그 조문에서 타인 토지의 건물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뭐 하는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토지를 뭐 하는 권리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상권은 본권 얘기했으니까 이거 이게 있냐고 그렇죠 그렇죠 뭐 본권 아닌 무슨 권도 있다 점유권도 있다 저는 지금 이걸 연습하자 그 얘기예요 무슨 권자는 지상권자는 네 모두 있고요. 본권인 무슨 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본권 아닌 무슨 권도 있, 점유권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이 지금 있다, 있다를 결정해야지 나중에 또이에 연결되는 말이 붙어가는 거야. 이걸 기초에 들어가면 또 있다라는 말 나오고 또 나올 거아니요 지금. 그럼 지상권자는 본권인 모두 있고 또 사용하니까 모두 있다. 요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 그러면 을은 을은 이 지상권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가죠. 자, 이 지상권은 우리 등기사항일까요? 등기사항이 아닐까요? 등기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자, 물권에 비교되는 것은 뭐죠? 채권이죠, 그죠? 물권은 여기다 사람. 자, 물건할 때 물은 뭐죠? 물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 한다? 물권. 채권은 뭘까요? 채권은 이 얘기요. 사람이 사람한테 뭐한다? 달라. 잡으세요. 물건이 뭐라고요?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 한다? 물권. 채권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달라는 권리. 이거 뭐라고요? 사람이 물건에 권리가 뭐다? 물권. 채권은 뭐다? 사람 사람.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물권은 이 사람이 이 물건을 뭐해서 직접 지배해서 뭐해서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키워드 물권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동산 소유권 이건 내 거다. 어떻게 주장해야 돼요? 저 시골엔 토지 내 거랑 어떻게 주장하냐 말이에요? 등기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뭐 하려면, 주장하려면 이때는 무슨,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시가 필요하다.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은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등기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자, 채권은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만 많이 뭐죠? 영어로. 비교되잖아요 물건 채권, 물건은 사람, 물건 주장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공시가 필요하다. 채권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건 당사자 문제고, 이건 당사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 관련 된 얘기예요. 그럼 지상권 소속이 어디니까? 2편 물권 소속에 3편 채권 소속이에요. 물권이니까 이 지상권도 뭐 해야 돼? 이 지상권도 등 깨는 고 출발해야 돼요. 뭐 해놓고요? 뭐해 놓고 등기. 그러니까 토지를 빌리는데 목적이 건물 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공작물을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고속도로 촥 가다 보면은 광고판이 있어요. 광고판. 예? 네? 있죠. 그럼 남의 토지를 빌려 가지고 빌때 몽땅 빌 필요 있는가요? 아니죠. 여기 뭐만 세울 수 있으면 돼. 근데 기둥만 세으면 되잖아. 기둥만. 예? 그러면 이 광고판은 공작물이라고. 무슨 물? 그럼 공작물 여기다 이렇게 이게 이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니토진 뭐 하자. 사용하자. 그 신도 농사 짓는 데 문제 없잖아요. 이게요. 그럼 뭐야?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빈산이잖제 아무도 나 나무 하나도 없어. 나무 심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가베 토지를 사용하는데 목적이 건물 짓거나 공작물 설치하거나 나무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이 부드럽게 한번 읽어보세요. 조문을 거기 몇 조? 279조. 무슨 권자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뭐하고 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뭐하는 권리가 있다, 네, 네. 사용 권리가 있죠. 네? 거기 사람 물건 나와요? 아니 나오죠. 지상권자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타인의 토지가 뭐예요? 그죠? 그 토지 전에 물건을 뭐예요? 직접 집에 사우는 권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타이트는 다른 게 아니고 지상권자는 당연히 지상권 갖고 있으니까 뭐가 있고 연습하는 요거 요거 본권인 지상권도 있고 또 뭐예요? 본권 아닌 무슨 권도 있다. 점유권도 있다. 일단 연습했어요. 네, 이제 두 번째 타이틀은 지역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권? 지역권의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요. 이렇게 아홉 개가 있어요. 여기가 길에 도로. 그럼 이렇게 막혔죠? 이런 걸 이제 부동산 학교로 해서 맹지라고 그래. 뭐라고요? 이 길이 도로가 안 보여. 근데 어떤 분은 이 맹지만 경락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이거 누가 잘 살까 안 살까 안 사죠 뭐가 없어서 길이 없어서.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맹지만 경락을 받아서 자 그걸 길을 내는 데 선수가 있어 그러면 이 맹지를 산 사람이 맹지를 우리 샀어요 이 갑의 토지를 이쪽으로 나가면 좋잖아요 가서 이렇게 흥정을 해요 어떻게 흥정하냐면 이쪽도 길이에요 이쪽도 뭐라고? 길이에요 뭐냐면 여기다 뭐를 내주면 길을 내가 내주면 에? 길을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길을 내주면 길을 이렇게 내주면 나도 이쪽 내가 이쪽 가 가지고 병한때가 가지고 병한테 가가지고 요 길을 뭐해서? 예? 아니 이렇게 뚫자. 아예 그냥 이렇게 그럼 뭐를 내면? 길을 내면 병은 이렇게 돌아갈 걸 갔다가 바로 갈수있죠또값도 이리 갈때 돌아 바로 갈수 있잖아요. 그럼 이쪽도 윈, 이쪽도 윈, 이쪽도 뭐야? 이쪽은 더 좋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토지 가치가 상승한다, 안 한다? 상승하니까, 이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지, 제가 여기 뭐다? 충분히 값을 뭐 하겠다? 쳐드리겠다. 그렇고, 뭘 하냐면, 을. 흙의 토지가 있어요. 을 토지, 자기 토지가 있어요. 무슨 토지요 자기 토지가 있고 이 갑의 토지는 무슨 토지예요? 타인 토지죠. 그죠? 그죠? 그럼 자기 토지 편익이 뭐야? 편익이 지금 나가는 거지, 나가는 거. 통행이지. 편익 뭐를 위해서? 통행하기 위해서 이갑 토지 일부에다가 여기다가 뭐예요? 예? 이용 좀 하자. 이 타인 토지를 뭐하자 이용 좀 하자, 네? 그래서 설정하는 것을 뭐라 하면 지역권이라고 면을 써주는 겁니다. 무슨 권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어디 설정돼 있는 거야? 타인 토지에 이만큼 설정하는 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역권? 통행 지역권이다 이런 말을 써주는 거야. 또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여기에 지금 별장이 있거든요. 뭐가 있다? 별장 있으면 여기 뭐가 좋으냐면 경치가 좋아요. 뷰. 근데 혹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건물을 너무 높게 지면은 건물을 이렇게 높게 지면 어떻게 돼요? 맨날 뒤통수 손 봐야 되잖아. 예? 네? 그래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일정 이상 높이 짓지 말아 달라. 건물을 지을 때 일정 이상 높이 짓지 말아 달라. 대신 내 대가를 주겠다. 그러면 이쪽은 무슨 토지? 이게 무슨 토지예요? 자기 토지가 되고 이쪽은 무슨 토지예요? 타인 토지죠. 그러면 자기 토지 편익이 뭐예요? 뷰뷰뷰 뷰, 뷰. 뷰를 뭐라고 아, 관망 뭐라고요? 경치 관망하는 거 있잖아요. 타인 토지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역권? 관망?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지역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 토지는 토지가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 토지는 이렇게 파져 있어. 여기 웅덩이야 웅덩이. 여기 자기 토지는 웅덩이야 이렇게. 근데이 사람 토지 가서 보니까 이 사람 토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뭐야? 이게 볼록 튀어나왔어 이렇게. 바로 튀나왔어 타인 토지. 그러면 자기 토지에는 의하고이 타인 토지에 있는 값이 만나서 의기 투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도 이 토지를 뭐로 만들고 싶고 평지로 만들고 싶고 나도 이 살을 깎아서 뭐로 만들고 싶어요? 평지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토지 여기 뭐, 뭐 하고 싶어서 매립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매립하고 싶어서 이 토지에다가 지역권 설정한단 말이에요. 타인 토지를 뭐 한다? 이용한다. 이게 무슨 지역권? 매립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지역권? 매립 지역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물이면 농사지을 때일간물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끌어들일 아니에요. 수로를 만들어서 을이 수로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 쓸수있어 없어요. 이거 인수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지역권? 그럼 잘 보시면, 잘 보시면 다른 게 아니고, 그럼 방금 전에 의지, 이제 이,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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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되는 거예요? 의리. 무슨 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 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권자? 그러면 지역권자는 어떻습니까? 지역권자는 이 타인 토지를 사용을 해요? 안 해요? 예? 네? 가서 점유하냐고. 그죠? 아까 지상권자는 아까 점유했어요? 안 했어요? 빌리스는 점유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권은? 지역권은, 그래서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게 아니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게 아니고 타인 토지를 단지 뭐 한다? 이 편의계 뭐 한다? 이용한다. 그 편의계. 그래서 무슨 권자는? 지역권자는? 무슨 권자는? 지역권자는? 자. 본권인 지역권이 있을까 없을까? 응? 또 한참 생각해 또 그죠? 지역권은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본권이죠? 따라서 뭐가 있다? 본권인 무슨 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타인 토지를 뭐 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현직에 뭐 하나 이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미안하지만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는 하지 않는다.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권이 있다해서 항상 본권 아닌 점유권이 붙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뭐는 있어도. 여기 본권 지역권은 있지만 타인 토지를 뭐 하지 않으므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조문을 보세요, 여기 이제. 291조 무슨 권? 몇 조? 지역권 나와요. 자, 지역권 볼게요. 무슨 권자는 지역권자는 일정한 뭐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지상권하고 지역권 잘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지상권자는, 지상권에서는, 자, 이 지상권에서는 자기 토지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외 주문을 보시면, 그외 279제는 자기 토지가 없죠? 무슨 토지만 있어요? 타인 토지,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도 있죠. 근데 지역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역권을 보니까 지역권은 조문에조문 보세요. 무슨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무슨 토지를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한다 고 그랬죠. 아 이거 무슨 토지가 있어요? 지역권에는 자기 토지가 있지요. 다음. 타인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있지? 있죠. 타인 토지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을 갖고 있는 을이 여긴 자기 토지 관련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지상권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타인 토지를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이쪽은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지역권 갖고 있는 사람이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게 아니고 이 무슨 토지 위에서 자기 토지 뭘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한다는 말안 하고 뭐 한다 이용한다는 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 조문을 보고서 언제까지 이해하면 돼요? 내년 8월까지 이해하면 돼. 이거 그러니까 혹시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문 글자를 보고서 비교하는 거야. 그 자체는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사형수 만나면 사형수 착할까, 안 착할까? 사형수 가서 사람 만나면요, 착해, 별로 똑같아요. 사람은 그냥 홀로 있을 때는 있는 그 자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관계에 들어가서 설정되어 들어갔을 때 관계에서 뭔가 틀어져 가지고 때 욱해 가지고 사람을 치거나 잘못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 모두 평, 평가가 안 돼.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거랑 뭐 했을 때 비교됐을 때 이게 아 이게 어느 것이 나타나고 어느 것이 나쁘다 이게 렇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그 자체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옆에 뭐가 있으면 지역권 있으면 나타나잖아요. 그럼 지상권은 자기 토지가 없잖아요. 여기는 무슨 토지가 없어요. 여기는 자기 토지가 없어. 그냥 우리 지상권 받아서 그 타인 토지를 바로 모로 들어가. 이거를 이거 바로 모로 들어가. 그냥 사용하니까 이 사람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좀더 써. 좀더 써.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지역권은 받지만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편, 타인 토지를 갖다가 사용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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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한다.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 0 뭐는 갖고 있어도 본권인 지역권은 있어도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거니까 뭐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왼쪽에 252페이지 있잖아요. 네? 거기 204, 205, 206조가 뭐죠? 제목이 점유권에 기인한 물건적 청구권이죠? 그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지상권 갖고 있는 어른, 그 점유권에 기인한 물청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왜? 아, 뭐가 있으니까. 아니,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204몇 조? 뭐 제목 모르지만, 하여튼 이,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역권자는 본권은 있어도 여기 타인 토지를 뭐 하지 않아서? 세워지 않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2 0 0 이런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이 맞아야 지그 다음에 큰 틀, 중간 틀, 작은 틀이 딱딱 들어맞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큰 틀은 없고, 아무거나 갖다 갖다 놓죠. 도망다니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뭐다 없다.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권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전세권 가봅시다. 무슨권? 전세권. 자, 전세권 뭐였습니까? 무슨권자는? 전세권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세 금을 뭐하고 지급하고 오란 말이 있어요. 그다음 타인의 부동산을 뭐해서? 점유해서 그 부동산 용대조차 사용 수익하며 거기까지. 그럼 여기 거기 주어가 뭐예요? 무슨권자? 네.

이건 당연히 있죠. 왜? 제목이 뭐니까? 전세권자니까.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용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본권 아닌 무슨권? 점유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익물권 세 가지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그죠? 네, 그러면 특징이 있죠. 자, 전세권자는 어떻습니까? 전세권자는 자, 타인의 토지입니까? 타인의 부동산입니까? 타인의 뭐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뭐 하고 있어요? 사용하는 거 맞아요? 자, 자기 부동산이 있습니까? 여기? 없죠? 그러니까 빌려 쓰는 사람은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갖다 동그라미 해 보세요. 자, 빨간 펜 드시고 279조에 사용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하세요. 253페이지. 그 페이지 그대로 메뉴에 지상권 있죠? 조문 안에 사용이란 말이 있어요. 있죠? 동그라미. 자, 291조 지역권은 자기 토지 편익의 이용이란 말일까요? 이용 동그라미. 다음 전세권 사용 수익한다고 그랬죠. 사용 동그라미. 그러면 그거 한번 연결해 보세요. 삼각형 나와요. 자, 사용이 있고 좀 내려가면 이용이 있고 밑에 뭐 있어요? 사용 있죠. 그러면 어디하고 어디는 사용인데?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타인 토지 사용, 타인 부동산 사용이죠. 근데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한다는 말을 안 하고, 뭐요? 이용,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어를 놓고 봤을 때, 지상권자하고 무슨권자는 아니, 전세권자는 본권도 있고, 뭐도 있는데.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는데, 무슨 권은? 지역권은? 지역권 갖고 있는 사람은 본권인 지역권은 있지만, 본권 아닌 무슨 권은 없다. 점유권은 없다. 외우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조문을 봤을 때, 아, 그렇다, 안 그렇다. 비교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또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지지전 중에서, 점유권 없는 게 어느 거예요 네, 지역권자는 본권은 있어도 점유권은 없지요. 자, 그럼 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지급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 모다 요소야. 있으니까. 그런데 지상권, 지역권은 지료를 지급하고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은 지료 지급 토지 사용료 지급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 말은 지상권 지역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해지는 거고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 지급이 들어가 있어야 돼. 요 됐어요? 다음, 지상권 등기상입니까? 등기상이 아닙니까? 등기상입니다. 지역권도 무슨 사항이고 등기상이고 또 전세권도 등기상입니다. 자, 이편 물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전부 다 무슨 사항이다? 등기상입니다. 사람 물건 직접 지비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등기 전세 있죠? 무슨 전세? 아파트 전세 계약인데 등기 안해 줘요. 그러면 이편 물건 전세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은 달라요. 현실에서는 미등기 전세란 말 쓰잖아요. 등기 아파트 전세 쓰는데 등기 안해 주거든요, 주인이. 그러면 이편 물건 뭐가 아니다. 전세권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는 3편 채권 임대처로 내보냅니다. 글자가 뭐라고 적혀 있어도, 전세란 말을 써서도, 만약에 뭐가 안돼 있으면, 등기 안 됐으면 2편 물건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상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지금 지지전 중에서 지금 세가지를 대답한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됐죠? 자 그럼 이게 용익물건이에요. 그럼 담보물건은 뭐 뭐가 있죠? 담보물건 뭐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무슨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카센터, 동네에 카센터 하나씩 있겠죠? 자 카센터 가서 자동차를 갖다가 수리했습니다. 네 그러면 카센터 주인은 무슨 채권이 있어요? 수리비 달라는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이 발생하겠죠. 근데 만약에 수리비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안 줘요. 뭐할 때까지? 수리비 갓들 때가 안 준단 말이에요. 네. 그걸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 뭘뭐 권리? 채권이 있 무슨 권? 유치권을 뭐 한다?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의리. 그러면 자동차 고치러 와가지고 어은값은 채무가 있는데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뭐한다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 행사할 때 현재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현재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유치권 행사할 땐 반드시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권? 점유권 또뭐 있어요? 여러분들 카센터 말고 또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파트 인테리어 해서 인테리어 매기는 매끼,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인테리어 공사비 채권이 발생해요. 무슨 비? 그럼 공사비 채권 이 있으면 공사비 줘야 돼안 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채무를 이용하지 않으면 당신 뭐할 때까지? 공사비 줄 때까지 저못 드립니다. 그럼 유치권 행사하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점유가 계속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을의 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을을 유치권자라고 그래요 무슨 권자 그럼 무슨 권자는 유치할 권리가 있는 유치권자는 자 본권 유치권이 있다 없다 본권인 뭐가 있다 유치권이 있습니다 자 유치권 이 유치란 말 속에는 벌써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두 같이 들어가는 거요.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도 있다는 거요. 예 무슨 권? 유치권. 자, 여러분들 유치권 현실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식사하러 가시다 보면은 뭐 빨간 플랜카드 해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 이런 말이 있고 또 건물 올라가다가 갑자기 건물이 멈춰서 가지고 플랜카드로 거기 무슨 권 행사 중 유치권 행사 빨간 걸본 적이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안 줘서 공사비를 제때 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공사비를 제때 안 주면 나도 물론 수유자는 너지만 나는 못 죽었다 그 얘기예요. 자262 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야? 자262 페이지 가면은 딱 타이틀 제목이 무슨 물건? 담보 물권 자, 유치권 들어갑니다. 무슨 권 유치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뭐한 자,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뭐 있는 경우, 변제계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뭐할 권리, 유치할 수 있는 법률상 당했으면 무슨 물건이다? 담보 물권 물건. 자,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권자는. 그럼 본권 유치권 있다 없다 있습니다. 본권 아니면 점유권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같이 돌아가 같이 가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요거 문명을 같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유치권자는 모두 있고 모두 있어요. 본권 모두 있고요. 유치권도 있고 본권 아니면 무슨 권도 있다. 점유권도 있어요. 특, 근데 특질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뭐하고 뭐하고? 점유하고 유치가 뭐한다? 같이 돌아가 이렇게 같이. 유치한다는 얘기, 현재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뭐한다? 점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점유가 상실되면, 뭐가 상실되면, 점유가 뭐가 되면, 점유가 만약에 상실되면, 모두 상실한다. 본권 유치권도 같이 뭐한다 상실하고 본권 아닌 점유가 만약에 뭐한다면 살아나면 부활하면 모두 부활한다 본권 유치권은 나중에 뭐한다 부활한다라는 특질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게 특질 때문에 나중에 독특합니다. 요즘 추세가 자꾸 유치권 가지고 자꾸 시험문 자꾸 내요. 무슨 건한 문제도 아니고 두 문제씩 막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가 있어서요? 채권이 있어서 들어간 거죠? 뭐가 있어서? 채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아까 했습니다. 무슨 권? 그럼 아까 저당권 했었잖아요. 저당권 뭡니까? 아까 뭐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아까 이말 기억나요? 뭐요? 부동산 담보, 대출 기억나세요? 그럼 대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3편 기억나요? 제 3편 에? 채권에 들어가서 무슨 대처를 해서 아니 아니 소비대차 그래서 부동산 담보 집어넣는 것을 아까 뭐라고 법률용으로 2편 물권에 뭐라 하였다. 저 당권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자는 저당권자는 자, 여기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어서 자, 저당권은 뭐죠? 본권인 무슨 권? 저당권 있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은행은 담보로 들은 부동산을 갖다가 가서 점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저당권자는 뭐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본권 아닌 뭐가 없다.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자는 본권인, 저당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은 없죠.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356조 관련된 거 밑에, 저당권 나옵니까?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뭐하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후에 채무자 변제가 없을 때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뭐하지 않는다.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셨십니까 단지 뭐만 갖고 있는 거요. 예 본권인 뭐만 갖고 있는 거요. 예 저당권만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질권 안 합니다. 질권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질권 뺀 나머지는 다섯 개죠. 몇 개? 다섯 개죠. 그러면 잘 보시면, 용인 물권에서, 무슨 물권에서? 얘가 모두 있고,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죠. 얘도 본권도 있고, 모두가 있어. 그러니까 이 둘이 많은 뭐 거예요. 친구 먹는 거야. 뭐 먹는다? 야, 너하고 난 이런 공통점이 있다. 근데 용익물건에서 둘이 얘를 보고 자꾸 손가락질 합니다. 얘는 뭔가 우리 차이 좀 다르다? 얘는 다르다? 뭐가 달라요? 같은 반인데 얘는 뭐는 있는데 본 거는 있는데 뭐가 없다? 자꾸 손가락질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학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애들이 나 자꾸 뭐 한다 자꾸 놀려요 엄마 나 왕따시 자꾸 왕따 뭐 시킨다고요 자꾸 왕따 시키잖아 지금 누구를 아니 같은 반인데 자기들끼리만 성질이 같고 얘만 다르니까 어 자꾸 속까지하니까 왕따라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 엄마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안 되니까, 그럼 친구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지금 붙여줄 거아니야 그래서 담보물권에서 혹시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딱봤더지만 어머! 비슷한 애가 누구야? 에이, 거 갔네! 뭐뭐 뭐도 있고, 얘도. 본권인 저당권 있고, 얘 점유권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반가워? 그러니까 담보물권에, 야! 너, 이리 와봐라. 얘가 왕따니까, 너도 비슷한 처지니까 뭐다? 예? 얘랑 놀아라. 왕따 친구가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죠? 그러면 얘는 같은 반 얘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얘가 누구랑 놀아? 용인물권에 누구랑 놀아? 지구 놀잖아요. 그러니까 얘 너무 슬퍼, 안 슬퍼? 미쳤어. 그래서 이러고 있어. 이거 꼭 기억해도 돼, 나중에. 이러고 있다 이제 미쳤어. 그새는 뭐냐? 난 왕왕 따다. 이게 난 뭐라고요? 나는 뭐다? 왕왕 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무슨 물건은? 제한 물건은 친구 둘, 왕따 둘, 혼자 미치네. 왕왕 따. 해보세요. 시작. 뭐라고요? 제한 물건은 뭐다? 친구 왕따 왕왕따 다시 재한 물건은 뭐라고요? 친구 왕따 왕왕따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딱 보니까 누가고 누군 친구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본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죠. 왕따가 누구야? 용인 물권에서 지역권이죠. 본권이 있어도 뭐가 없어요. 점유권 없는 게 누구요? 제한물권에 누구랑 같아요? 저당권 같으니까 왕따 친구 두명 혼자 미치네 에? 나만 홀로 남겨두고 이러는 누구예요? 유치권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시간은 뭐한 거예요? 제한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점유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제한물권은 뭐다? 친구 왕따 뭐다? 왕왕다. 나중에 이걸 잘 기억해두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가서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각 권리의 성질이 있을까 없을까? 다이 밑에서 이 점유가 돌아다니면서 표현은 본권을 얘기하는데 밑에서 본권 아닌 점유가 들락날락하면서이 성격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물권의 비밀은 점유예요. 총칙의 비밀은 뭐였고요? 취소였고 물권 비밀은 뭐다? 본권을 공부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깔려 있는 뭐다? 본권 아닌 이 점의 특질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좀 이해되세요? 네, 잠시 있다가 이제 계약법 가봅시다. 네, 잠시 있다 들어겠습니다.